진화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은 네 컨트리뷰트 기여하는데 볼세인이 AB 둘 다죠? 뭐에 기여해?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변화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얘랑 아마 얘랑 핑크즈 올린 것 같아.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 전치다죠? 가이드부터 치. 또 뭘 이야기해? 종을 보존하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기여하기도 하죠. 두려움을 통해서 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종을 보존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 되었어 두려워하도록. 그건 생존에 필요야. 뭐처럼 네 안정이 이게 얘가 주어죠. 안정이 필요인 것처럼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야? 또 다른 자연의 힘이죠. 네 뭐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뭐를 변화라는 능력을 제한할 게 뭔 말이 이것도. 아 안정은 변화를 제한할 수 있는 자연의 힘인 거죠. 안정이. 안정이란 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죠? 이런 얘기죠. 아무튼 계속 들어가면 안정의 패턴은 필요하죠. 이 레스트를 의외로 많이 모르는데 못마지 않기 위하여라는 접속사야. 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혼돈 안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이죠. 그러나 네, 감옥적어죠. 감옥적어 보호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렵게 만들죠.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뭘 포기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굳어진 어떤 행동을 포기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안정되니까.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야? 꾸며주겠죠. 더 이상 유익하지도 건설적이도 건강하지도 않은 네, 그런 건강을 만들어내지도 않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killing from B 하면 A가 B형 맞다, 그죠? 네. 그래서 두려움은 막을 수 있죠. 네가 뭐 하는 걸 막을 수 있어. 변화되는 걸 막을 수 있죠. 네가 뭐 하지 않을 때. 한 발자국의 위험을 감수하기 원하지 않을 때죠. 어디로 해? 미지의 영역으로 해.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선택하는데 이 낯이 투 앞에서 투를 부정하는 거야.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다시 몇몇 사람은 선택하죠. 네, 충족되지 않는 직업을 떠나지 않을 걸 선택하죠. 그리고 실패하는 관계를 떠나지 않을 걸 선택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기를 미지의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죠. 뭐보다? 아는 것보다. 반면에 두려움은 또한 동기부여할 수 있는데 변화를 동기부여할 수 있어. 뭐하기 위해서?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네가 두려워하는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죠. 뭐 같은 거냐면 일찍 죽는 것 같은 것이죠. 뭐처럼 너희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이게 아마 뒤에 생략된 건가 봐. 나이드가 그렇죠? 네, 죽어서 돌아왔었던 것처럼 일찍 죽는 것을 네, 피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피하려기 위해서 변화를 동기부여할 수 있다. 그렇죠. 구조가 좀 어렵네요.